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? 제가 이런 거 잘 못 고르거든요. 혹시 구자욱 선수 휴대폰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요? 재상 선수 배틀그라운드 제일 못한다고 뽑혔었는데 치는데요? 응원가 생겼는데 어떠세요? 가장 좋아하는 응원가가 있나요? 김영우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? 선수들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? 게임. 어떤 게임 하세요? 배그. 잘 하시나요? 배그. 재상 선수 배틀그라운드 제일 못한다고 뽑혔었는데 제일 자신 있는 게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게임은 잘 못해서 소질 없어서 잘 안 해요. 그럼 주로 어떤 취미 가지고 계신가요? 넷플릭스 보고 영화나 드라마 잘 보는 거 있어요. 저 눈물이 와. 우셨어요? 보시고? 아니요, 안 울었죠. 안녕하세요. 눈물이 와 봤어요. 아. 이야기 해보셨어요? 네. 제일 밥 잘 사주는 선배는 누구예요? 재현이 형. 얼만큼 드세요? 저번에 인천 원정 가서 소고기 먹으러 갔는데 그때 36만 원 사줬습니다. 같이 사주신 건가요? 네, 둘이서. 오. 정원 선수 응원가 생겼는데 어떠세요? 응원가 신나게 따라 부를 때 엄청 신나요. 너무 좋았어요. 저의 과분한 응원가가 왔어요. 선수들 응원가 나올 때 다 듣고 계신가요? 아니면 집중해서 안 들리나요? 타석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집중하면 잘 안 들리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래도 안타 치고 나갔을 때나 이럴 때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. 저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니까 되게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김지찬 선수 평생 58번 등번호 쓰실 건가요?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바꿀 생각 없어요. 오늘 점액 주세요. 제가 이런 거 잘 못 고르거든요. 진짜 최애 음식은 있으세요? 최애 음식? 아,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, 저 햄버거 좋아합니다. 아, 네. 저는 햄버거로 평소에 연락 자주 하시는 선수 누구세요? 오연석. 뭐라고 저장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? 내 친구 오연석. 선수들 중에 제일 친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? 저는 뭐 두루두루 다 잘 지내는데 이제 라커룸 옆에 자욱이가 있어가지고 구자욱 선수랑. 혹시 구자욱 선수 휴대폰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요? 구자욱으로 되어 있어요. 대형곤이라는 별명 불러주시나 아시나요? 뭐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. 별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너무 과분한 거 같고 좀 많이 쑥스럽습니다. 제가 우스갯소리를 막 주몽군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하죠. 옆에 또 지우. 김빙곤. 새로 응원가 나오셨는데 혹시 어떠신가요? 너무 마음에 들고 약간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. 매 경기 전에 다짐하는 각오가 있다면? 오늘 하루도 부상 없이 재밌게 후회 없이 하자. 제일 밥 잘 사주는 선수는 누구인가요? 대주주. 그럼 혹시 강민호 선수는 휴대폰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요? 해야 돼요? 강민호 형? 아. 그럼 혹시 제일 친한 선수가? 한 명 불러야 돼요. 유일하게 친구 지역이 있어가지고 지역이랑 친한. 그럼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? 유지요. 모든 선수가 그냥 이름만. 경기가 끝난 후 제일 생각난 음식 메뉴가 있다면?